2023년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시즌이 시작되었다. 코스피는 연초 저점 2180대에서 6개월 동안 2560선까지 15%가량 올랐다. 상반기 코스피 상승을 이끈 건 13조 원 넘게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다. 웨인 메이저가 끌어올린 시장의 특징은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 반도체 위주로 매수가 몰렸다. 반면 조정은 급등을 했던 2차전지뿐 아니라 바이오, 엔터 등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로 확산이 되었다.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해 연준의 긴축 우려가 남아있지만 이는 주식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 연준과 시장의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논쟁의 끝에는 금리 인상이 올해 종료된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금리 인상을 예상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경우 투자 타이밍을 놓치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제는 높아져 있던 금리가 점차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이므로 과감한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 증권가에선 이미 올해 하반기에 코스피 상단을 2900에서 3000에 도달할 것이란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브람스입니다. 결국 상반기 시장은 올해 들어 코스피를 이탈한 수많은 개미들이 염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각종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전체 시장의 펀더멘탈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으며 주도 섹터가 반도체에서 자동차, 조선 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자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더군요.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 10개 중 9개의 종목이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내용과 함께 개인들이 주식에서 수익 내는 것을 포기하고 시장을 떠난다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브람스는 도무지 이 개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개인들은 스스로 시장에서 주도 세력이 아니면서 계속 시장의 주도 세력과 반대의 길을 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해도 답이 없다는 걸 알기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작년 대하락장을 거쳐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던 올 초, 브람스는 1분기 주도주로 로봇과 AI를 낙점했고 2분기는 반도체를 낙점했었습니다. 결과물은 제가 스스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지나온 영상들에 다 있습니다. 오늘은 3분기 주도 섹터를 간략히 소개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긴 영상보단 엑기스만 제대로 전달되면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상의 이 종목들은 브람스가 2분기 시작할 때 주도 섹터로 반도체를 낙점하며 올린 엑기스 종목들입니다. 2분기가 지나는 과정에 이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게 되시면 3분기 주도 섹터로 올리는 엑기스 종목들의 향후 흐름도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감이 빨리 잡힐 겁니다. 자랑질을 하려고 올린 게 아니고 감을 빨리 익히시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반도체가 어떻게 숨고르기 과정을 거칠지 모르겠지만 브람스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주는 대세 상승의 끝자락까지 계속 상승과 구간 조정을 거쳐가며 순환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 엑기스주 소개하고 영상을 마감할까 합니다. 이게 브람스가 내놓은 3분기 주도주 엑기스입니다. 브람스는 3분기 주력 섹터로 자동차주를 꼽았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주의 한미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나올 것입니다. 2분기 주도주로 추천했던 반도체주들은 거의 다 수익 실현을 했고 조선주 중에는 삼성중공업을 픽해 목표가 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 종목은 보유자 영역이므로 신규로 접근하실 분은 오른쪽 자동차 섹터 쪽을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와 실적, 재료, 그리고 수급을 면밀히 분석해 엄선한 종목이므로 추가 분석은 스스로 조금만 하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브람스가 왜 이 종목들을 엑기스 종목으로 뽑았는지,
결국 또 조금의 시간이 지나보면 확인하시게 되실 겁니다. 상반기 동안 엄청난 성과를 내신 분도 있고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욱더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브람스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메이저가 상방 가자고 합니다. 그럼 따라가시면 됩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중 이번엔 자동차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주력주만 분기별로 뽑아 올립니다. 이번에도 좋은 결과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브람스는 대세장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